네, 월요일의 주옥 같은 시간,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난 금요일 반등이 나타나긴 했어도 한 주만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했죠. 특히나 이제 뭐 위험 자산 시장이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했고, 뭐 루나라든지 암호화폐가 또 폭락을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한 주간을 지켜보면 딱그 예전 영화 대사가 딱 생각나는 한 주였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예, 진짜 예 그런 얘기가 떠올 정도로 물도 많이 먹었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힘든 한 주가 지나갔는데요. 지난주 우리 일정 체크할 때두 가지를 봤습니다. 러시아 전승절하고 미국 4월 CPI를 봤잖아요. 요두 개가 또 애매하게 나왔다는 거. 전승절 여러 가지 얘기는 많았습니다. 가능성 얘기는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냥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전쟁은 진행 중이다. 요것만 딱 보여준 거예요. 4월 CPI 같은 경우도 또 애매하게 나왔는데 8.3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요건 딱그 컵에 물이 절반 든 컵을 보는 기분이 아니었나. 그래도 낙관론자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야, 절반이나 물이 남아있네. 그러니까 8.3이 나왔으니까 지난달 8.5보단 둔화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반대로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는 야, 물이 반밖에 없네. 그러니까 기대치 8.1보다도 높은 8.3. 아직 피크아웃은 아닌 거 아니냐. 거기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물가라든지 인플레라든지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구나라는 걸 지난주에 우리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어려웠는데, 중국 상하이 봉쇄 관련된 게 약간 풀릴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그게 도움은 됐는데, 금리라든지 또 연준 긴축,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악재로 작용을 했었다. 그래서 제일 지난주에 아픈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그래도 우량주로 봤던, 근실하게 봤던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의 낙폭이 지난주에 가장 컸거든요. 요게 우리에게 가장 아팠던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장주 불안감이 지난주에 좀더 커졌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 분위기 때문에 관련된 성장 느낌 어떤 종목들이 상당히 힘들었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가치주 쪽은 좀 괜찮았거든요. 버티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에 따라서 아래 위 10%는 그냥 쉽게 움직이는 현상. 요건 이제 오늘까지 실적 발표가 끝입니다. 그래서 실적 막바지 국면에서 실적 연동된 종목들은 급등락을 했었다. 예, 그런 점이 아마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 줄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또 이번 주에 주요한 일정들이 있는데 일정들이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정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월요일 16일에 중국 상하이의 일부 상업 활동이 재개되고요. 중국의 4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수, 또 미국의 5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17일에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유로존의 1분기 GDP, 잠정 GDP가 발표되네요. 18일에는 G7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목요일 19일에는 미국의 5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금요일 20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것 같은데, 이번 주 일정들도 좀 짚어주시죠. 예, 뭐, 한 주, 한 주가 어려운 장인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슈들은 계속 있네요. 네. 연장 계속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금리 인상 관련된, 긴축 관련된 거 하나, 중국 관련된 거, 러시아 관련된 거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일정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 현재 장세를 놓고 보면 호재가 안 보이잖아요. 호재가 뭐가 있느냐? 결국은 지금 벌어져 있는 악재들이 없어질 때 그게 호재가 되는 거죠. 역으로 놓고 봤을 때. 특히 이제 긴축 같은 경우는 계속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아니고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 믿음이 많이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연준 인사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발언들이 많은데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안 믿기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직접 내가 수치를 확인하고 예상을 하겠다. 이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정도를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것이다. 뭐 침체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 나오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소비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요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이네요. 16일 오늘부터 이제 중국의 상해시가 어느 정도는
상업 기능을 점진적으로 좀 회복시키겠다. 인원 제한은 두겠지만은 예를 들어 마트라든지 백화점 시장 뭐 쇼핑센터 등등을 조금 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민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건 얘기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뭐 열면 뭐합니까? 시민이 갈 수가 있어야지. 어쨌든 그래도 조금 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요 봉쇄 관련 리스크는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관련 주들도 분명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상해가 확진자 수가 거의 한 3만 명 가까이 가다가 2만 9천까지 가다가 지금 그래도 한 1,000명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건 분명히 좀 고무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메인 이슈는 바이든 대통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아닐까. 21일 이제 정상회담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의제는 많겠죠. 북한 관련, 군사 정치적 동맹,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등등 의제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4대 그룹 총수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삼성, 현대, SK, LG 총수를 만난다고 하는데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뭐 협력할 방안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아, 그래도 제법 있구나라는 건 좀 뿌듯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좀 방문할 것이다. 동선 체크를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정 부회장이 에스코트를 할 것인가? 이 부분.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가석방 형기가 지금 7월 29일인가 만료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특가법 때문에 5년간 취업 제한 상태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걸 또 얘기가 살살 나오고 전 정부, 이번 정부에서 얘기 나옵니다. 8.15 뭐 얘기도 나오고 그 전에 했는데 얘기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반도체 공장 방문을 이벤트로 해서 뭔가 향후에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맞물려가지고 미국 전기차 공장 투자 발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과 맞물려서 뭐 어떤 대화가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지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시장이 시작이 될 텐데 지난 네. 금요일 반등을 했으니까 우리 시장도 좀 반영을 하겠죠? 예, 나오겠죠. 네. 뭐 그나마 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미증시가 뭐 한 4% 가까이 나스닥이 폭등했잖아요. 급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에 이제 흔한 일이 돼버려가지고 감동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우리 시장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선반영이 있습니다만 이번 주 길쭉 반등 기대할 수 있겠다 정도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하는 것은 진짜 이 제대로 된 추세적 반등이 언제 나올 것인가 그걸 많이 걱정을 하고 고민하시는데 수급에 큰 변화 없이는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수급의 변화라는 것은 외국인 수급인데 좀 걱정이 지금 외국인 코스피 지분율 변화를 보시면은 뭐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예전 그 2004년 우리 증시가 1992년인가요? 그 우리 그 증시 개방이 이루어지고 나서 2004년까지 매수를 했었거든요. 2004년부터 매도가 나온 외국인들이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그 당시에 30% 아래로 지분율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 보통 한 5-6%는 차지했었는데 최근에 한 2년 동안에 떨어지면서 지분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30% 아래로 지난주에 잠깐 또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죠. 굉장히 많은 양의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우리 국내 수급은 또 취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도 약하고 펀드로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 수급에 큰 변화가 없이는 힘든지 않을까. 요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외국인이 안 사는가? 우리 환율 얘기 많이 하죠. 네. 아,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래쪽에 원달러 환율 보시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원화의 약세가 되겠고 이건 물론 수출주 실적에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외국인 수급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보시면은 환율에 연동된 흐름이 맞긴 맞는데 2020년 그 코로나 때문에 급등했다가 이렇게 환이 다시 안정기를 가져올 때도 외국인은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맞는데 2020년, 2021년 올해를 놓고 보면 환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무조건 팔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가를 생각하면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환율이 이제 급등했다가 안정이 될 때도 외국인이 팔았던 것은 그 걱정이죠. 경기 침체. 아,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심해질 거야. 그 당시 그랬었거든요. 네.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2009년, 2007년, 8년에 어떤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급락했다가 외국인 수급이 2009년 3월부터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왔을 때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환이 첫째 안정이 되고 둘째 중요한 건 기업의 실적이 그때 추정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외국인이 왜 안 사는가? 그거는 환율도 있겠지만은 역시 그 뒤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그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언제 사야 될, 언제 살 것인가는 이 긴축 속도가 좀 처지든지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변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시진핑과 푸틴의 어떤 지금 현재 모습을 본다 그러면 예측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푸틴 관련 뭐 질병술도 있고 그렇죠. 등등한데 이 변수가 바뀌지 않는다면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들어오긴 좀 힘들다. 다만 우리 시장 전망을 할 때 그런 상황이지만은 언제 갑자기 전격적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 그렇죠. 한 분이 주식시장은 언제나 바람잘 날 없는 법, 대응하는 게 전부라고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대응법을 알아가야 하겠잖아요. 대응도 잘 안 되죠, 솔직히.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네, 왜냐하면 뭐 갭상승에 갭하락에 미국 시장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그쪽 동네는 우리보다 더 험악합니다. 빅테크 네. 주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대형 가장 건실한 빅테크가 지금 20% 이상 무너진 상태. 그리고 절반 이상의 종목들이 지금 반토막 난 상태. 그렇죠. 뭐 70% 80% 종목도 즐비하거든요. 굉장히 험악한 시장이라서 대응이 잘 안 되는데 몇 가지만 같은 말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분명해요. 파월 연준 의장이 확실하게 의지를 한 번 더 지난주에 다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경기의 연착륙을 개런티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경기와 인플레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입니다. 네. 요 국면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일반적인 성장주 말고 극성장주, 퍼밸류가 너무 높은 종목, 극성장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경계해야 될 구간이다. 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 다만 이제 그 요 점을 경계하되 대신에 가치주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다음에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장주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가치주의 자금 흐름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맞물려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이번 주에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악재만 잔뜩 있지 호재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희망이 있느냐 그러는데 희망은 악재가 사라질 때 그게 호재로 돌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 전략 제가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리면서도 바이든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같은 게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 그쪽이 갑자기 바뀔지 모르고 상해 같은 경우 중국의 상황 같은 경우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관련 악재들의 어떤 변동 상황에 촉각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굉장히 좀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매번 체크하고 있는 중기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오늘은 네. 보니까 일부 종목이 없어졌네요. 예, 없어집니다. 어떤 종목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앞서도 기준을 말씀드렸지만은 보유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걸 샀을 때 이유가 있는 종목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실적 전망에 이상 없고 퍼밸류가 지나치게 높지 않은 그런 성장주는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실적이 깨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지난주에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게 맞겠지만은 예를 들어 첨보나 CJ, ENN 같은 경우는 실적을 미스했다는 건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제외하고 다음에 회복될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걸 빼면은 나머지는 그대로 일단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난 한 주 사이에 뭐 나스닥 지수가 뭐 5% 가까이 급락을 하는 것처럼 기술주들이 그렇죠. 안 좋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도 성장주를 지금이라도 내 포트에서 빼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큰 고민인데요. 저는 기준을 좀 약간 명확하게 두는 게 뭐냐면 마지노선을 어디로 성장주 중에서 마지노선을 어디에 두냐면 2차 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까지 어떤 성장성 관련된 종목들은 좀 유지를 하되 나머지는 극성장주는 좀 조심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그
한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니까 하반기에 어느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쭉 보니까 긍정 관점을 가지고 있는 쪽을 보니까 대부분 다 가치주 굴뚝주예요. 네. 그중에 이제 약간의 성장주는 엔터 정도만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중립적으로 내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립으로 내린 이유는 이제 그러면 거기 있는 종목들은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얘기고 나머지는 엔터라든지 요 정도를 빼고는 가치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자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극성장주나 그러니까 퍼밸류가 높은 종목 특히 실적이 안 되는 성장주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경계를 하는 게 좋다.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조금 비중을 그쪽은 줄이는 게 낫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대신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했고 쭉 퍼밸류는 낮거든요. 퍼밸류 낮은 이런 그 가치주 쪽은 오히려 조금 관심들을 더 높이는 게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도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오히려 관심을 좀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도 아마 도움이 되겠지만은 거기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이 바운더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건 작년에 TSMC는 높였고 올해도 지금 8% 정도 높인다고 이미 뭐 관련 회사에게 다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가격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 쪽에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현대차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고 오프닝에서도 네. 또 얘기를 잠시 해주셨어요. 최근에 네. 자동차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계속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예, 현대차도 낙폭 과대주고 삼성전자도 낙폭 과대주. 예. 삼성전자도 제가 2주 전에 편입한 상태고 현대차는 제가 낙폭 과대주로 계속 가지고 있는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차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워낙 무너지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흐름은 깨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내 기관의 입장에서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과연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뭐 주식을 다 비우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국내 기관들은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주식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마 많이 떨어져 있는 가치주 쪽의 관심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맷집을 보여줬어요. 퍼밸류는 낮은 상태에서 이번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 이게 좋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뭐 반도체 쇼티지도 있고 중국 관련 문제도 있고 러시아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향후에 조금 중기를 봤을 때 이런 악재들이 해결될 때마다 현대차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는 점. 그리고 마침 또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때문에 전기차 관련 공장 관련 건설된 얘기 이건 바로 성장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현대차도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들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셨어요. 고맙습니다.